미국과 유럽에서도 꼭지 찍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 추가 유행이 또 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약 나오면 안 돼요? 약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백신은 어쨌든 간에 요원한 일이고요. 딸스, 메르스, 코로나 이게 거의 예. 5년 간격으로 3번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는 안 나올 거냐, 앞으로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결국 이것은 도시가 그 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18번째를 코로나 특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프로는 잠깐 화장실 갔고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아, 그런데 괜찮네. 괜찮다니까요. 응, 사실은 사실 정프로 좀 거품이야. 우리가 처음에 뭐 정신 없을 2%. 때 그 지금 그 수준 꽤 나 없을 땐 내가 거품이라 그러고 이런. 우리가 그 저 진행 되게 못할 때 그때 네. 그냥 우리 둘이 했다가 아 이거 정프로 없으면 안 되겠다. 아 그때 그랬잖아. 그게 2회차인가 3회차인가 그랬지. 그때 나와 막 지금 그때 똥줄 타가지고 정프로 안 된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정프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사다 주고 뭐 저 오늘 좀 피곤해서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택시 불러주고. 그러니까 다행히 정프로가 술을 안 좋아하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형 술 사줘 그러면 사야 되지. 오늘 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이제 슬슬 정프로에 대한 모드를 좀 바꿔야 되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거품이야 내가 보기에. 오늘은 깜짝 놀랄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던 분을 모셨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강양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양구입니다. 네. 한 3주? 3주 정도 됐나요? 그때 2주 3주? 네, 그때 아주 힘들 때 나오셨대. 네,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금융 시장도 굉장히 힘들 때 나오셨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지금. 네. 시장도 좀 나아지고 네.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약간은 봄이 좀 왔어요. 네. 왔는데 불안해. 근데 불안한 봄이야. 춘내 불사춘이라. 네. 네. 저는 아직 봄이 안 왔거든요. 두꺼운 자켓 입고 다니는. 더 바쁘시죠 예전보다. 네 지금 계속 바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약간은 좀 그 사명감 조금의 사명감도 약간 가지고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네. 어쨌든 간에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각각의 전문성 영역에 갇혀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두루 종합한 다음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아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나은 것 같다. 네. 예,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뭐 판단의 근거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죠. 뭐 좀 그런 걸 해보려고 지금 계속 희망적인 노력하고 상황은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은 부정적으로 네. 정확히 알려드려야 대처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전방에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들을 예. 직접 만나시는 강영국 기자님을 저희가 모셔서 저희는 또 한 번 브릿지를 하고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일종의 네. 지식 다단계네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을 했었는데 저는 그 명성은 익히 알았지만은 네.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응을 느끼셨어요?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꽤 긴 시간 확보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락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뭐 이 방송에 출연을 한 다음에 정말 뜻밖의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평소에 별로 연락을 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고 또 그분들이 그 제가 출연한 방송의 링크들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나르기도 하시고 예. 아, 그래서 아 제가 야, 아니 뭐 공중파보다 저희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강양구 기자께서 의외의 매체에 나왔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타박, 뭐 그만큼... 타박도 받았어요. 뭐 그 저희 집에 계신 높으신 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머리라도 하고 좀 가지 그랬냐. 그러니까 오늘 머리 좀 있으셨네요. 에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뭐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이기도 예. 하니까. 최근에는 좀 반가운 뉴스들이 최근 2, 3일 네. 사이에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 안으로 많이 줄어 내려왔고 그렇죠. 네. 미국과 유럽에서도 꼭지 찍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6일, 7일, 8일까지 계속해서 50명을 안팎? 안팎으로 나오다가 예.
4월 9일에는 이제 훨씬 더 적어졌죠. 3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건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그리고 또 기분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네. 저도 약간 마음 한구석에 좀 꺼림칙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숫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기분이 좋은 뉴스이고 소식인데 네. 정작 방역당국의 관계자들이나 네. 그 방역당국과 굉장히 밀착해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들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더? 네, 그리고 뭐 텔레그램이나 혹은 카카오톡 등으로 의견을 교환을 하면은 계속 관계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뭔가를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런 네, 건 문제네.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약간 조마조마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확진 환자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좋은 일인데 이제 문제는 그 확진 환자의 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예. 무슨 말이냐면 일단 확진 환자들의 한 뭐 30%에서 50% 가까운 비율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는 공항에서 잡히신 분들도 있고 공항에서 잡히지 못해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혹은 뭐 지역사회로 나간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집단 감염에 의심되는 어떤 곳들에서 생기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렇죠. 거기는 한 분이 걸리면 많은 분들이 걸릴 환경이니까. 네, 그리고 혹은 뭐 그 이주에 이제 화제가 되었었던 뭐 강남의 유흥주점이나 뭐 와인바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생기는 환자들이 왜 더 심각합니까? 왜 더 심각하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사례나 혹은 수도권의 사례들을 서울 수도권의 사례들을 봤을 때 집단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곳들입니다. 네, 그리고 유흥주점이나 와인바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에서 굉장히 많이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발생했던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동경의 신주쿠 그렇죠. 라이브 카페, 그렇죠. 라이브 바, 뭐 가라오케 가부키조 뭐 이런 데들. 네, 그리고 네. 또 이게 접대 등등을 하는 이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자주 찾는 그 착석해서 이제 접대를 받는 그런 서로 가깝죠, 네. 관적이. 이제 그런 곳들에서 일본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곳들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약간 그레이 존이니까 그게 사실대로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적 성격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도 그 유흥주점에서 확진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뭐 전원에 따르면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의 제보나 전원에 따르면 그날 그 확진자가 뭐 한 10시 정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정도까지 거기서 이제 그 접객을 했었는데 네. 그때 연인원이 한 종업원과 손님 포함해서 이제 500명 정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파악한 접촉자는 한 100 몇십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신천지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지 있는데.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런 명단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날 술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누구랑 있었는지 등등을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확인을 못하면은 이제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만약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감염이 되었다면은 격리도 못하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지역사회 전파자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도 없이 걸렸으면 이분 만나서 걸리셨죠? 하고 우리가 다 그 이른바 나뭇가지를 딱 트리를 만들듯이 그게 다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질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그 대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방금 이프로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래야 질이 좋은 확진자들입니다. 많더라도 그러니까 많더라도 방역당국이 다 전파 경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건 방역당국이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사실 대단한 거지. 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숫자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 숫자들 중에서 전파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곳들이 대형 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이나 유흥업소 같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강남의 유흥업소 사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례인 게 무엇이냐면 예.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두려워, 전문가들이나 방역 당국이 두려워하는 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확진자가 집단 감염과 고리가 생겨가지고 만나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남 이용업소 사례가 딱 그런 사례였죠. 일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확진 사실을 만나서. 모르는 채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유흥업소의 여성 종업원이었고 그래서 유흥업소 집단 감염을 지금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을 놓고서 지금 방역당국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흥업소의 특성상 뭐 사회적 격리 우리처럼 네. 3m 떼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숫자는 줄어들었고 네. 외견상은 상당히 상황이 좋아져 보이고 그리고 통제가 되는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 아까 제가 그 확진자의 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그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제가 전제로 하고서 네. 이제 그 약간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흔히 이제 그 감염병 전파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을 세 가지를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그걸 그냥 약으로 PCD라고 표현을 합니다. PCD. PCD.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P는 probability예요. 예. 그러니까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예를 들어서 가능성. 제가 확진자인데 확진자인지를 모르고 이 프로를 만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프로랑 대화 같은 걸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대충 추산을 해보는 게 P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P가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네. 하나는 정말 강박적으로 다들 마스크를 쓰세요. 아,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확진자라도 안 튀어나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사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 전파가 용이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저도 마스크를 끼고 이프로도 마스크를 끼면 이 정도에서 미팅을 해서 대화를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맞으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확진자여가지고 여기저기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에 오염된 비말을 네 누군가의 손에 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진짜 열심히 닦잖아요. 세정제 뭐 가는데 우리도 지금 두세 개 설치. 네, 손도 닦고 손 세정제도 활용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거네요. 근데 그건 어떤 증거로도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흔히 겨울마다 독감주의보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인플루엔자주의보.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인플루엔자주의보. 독감 예방주사 맞고 독감주의보를 내렸는데 예방주사도 맞추고 그다음에 독감주의보 내려가지고 막 방역당국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항상 독감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독감주의보가 12주 먼저 해제됐어요. 석 달 먼저. 감기 안녕, 이제 없어. 그러니까 독감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네. 루트랑 똑같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죠. 전달되는 루트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손 씻다 보니까 독감주의보 석 달이나 먼저 해제됐죠. 그리고 네. 주변에 감기 환자 요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환자 보면 신고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비인후과 그저 그 가정의학과.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엄청 힘들대 지금. 예, 호흡기 질환 하시는 분들이 뭐 무서워서도 병원을 안 가기도 하지만은 네. 안 걸려. 안 걸리는 거예요. 말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피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거 우리 정말 다 같이 칭찬해야 네. 될 일이죠. 그럼 P가 굉장히 낮았고 그러면 CD가 남죠. 네. C는 일단 제쳐두고 D부터 하겠습니다. D는 듀레이션이에요. 듀레이션은 뭐냐면 네. 확진자인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전 세계에서 확진을 모르는 상태에서 확진 받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헛들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네. D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D가 가장 짧아요. 짧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D가 짧냐면 정부에서 너무나 샅샅이 찾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좋은 거네. 샅샅이 찾고 가장 빠르게 거의 한 뭐 하루 이틀 만에 진단하고 그리고 또 진단하기 전부터 격리시키잖아요. 그건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찾을 그러니까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너 어디 다녔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다. 찾아서 진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황이랑 염두에 두면 비교를 하면은 감이 딱 오실 텐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 제가 최근에 미국의 그 뉴욕 의과대학의 응급의학과에 있는 전혜영 교수라는 분이랑 예, 네.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그쪽 상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전혜영 교수님 전언에 따르면은. 응급의학과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를 봤잖아요. 근데 코로나 환자로
잠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지만은 아니,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실제로 코로나 환자인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 어떤 병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해요. 맞습니다. 전수. 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그게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하대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의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 환자인 게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지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아. 오늘 검사하면은 검체가 그 아. 검사 기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통보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걸려요? 우리는 지금 빠르면은 그날 나옵니다. 왜 미국은 더 걸려요? 아니 그럼?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뭐 30분 만에 되는 거 쓴다고 막 그 자랑하고 아, 그랬던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가 PCD 중에서 그 D가 세상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감염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파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P도 굉장히 낮고 네. D도 굉장히 낮죠. 그럼 이제 C가 남아요. 네. C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확진자인 제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 컨택트입니다. 컨택트. 아. C. 그러니까 C와 결정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경제활동 좀 덜하기.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그럼 C와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참 확진자가 막 몇백 명씩 발생하던 대구 경북, 대구 지역. 그 네. 외신 기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차분하고 적막한 도시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거리에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90%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바이러스에 걸린 감염자가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도 당연히. 마스크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감염병 유행이 종식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계속 유입만 안 된다면은. 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냐면 한 50에서 75% 정도 사이였던 거예요. 뭐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라는 점수가? 게 점수라는 게 아무도 안 만나는 100점. 네. 아무나 안 만나면 100점.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대구 같은 상황이 한 80, 90%. 90점. 그리고 당시에 서울 수도권의 상황이라는 게 막 재택근무 다 하고 그리고 또 막 집에서 이렇게 막 무슨 뭐야 달고나 커피 같은 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고 넷플릭스 거의 폐인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한 50에서 75%. 물론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지금 여전히 많습니다만은 그런 수준이 이제 50에서 75% 정도 사이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C의 수준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PCD의 수준이 다 낮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나타나고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난 PCD가 거죠. PCD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리절트가 나오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일 거예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니까 세 개 다 낮은 거하고 한 놈만 낮은 거하고 세 개 다 높은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D는 여전히 낮을 것 같아요. 우리 방역당국 열심히 찾고 그리고 또 열심히 검사하고 또 격리시키고 그건 그렇지. 여전히 낮을 것 같고요. 예. 좀 이제 의료진 갈아가지고 그리고 방역 인력들 갈아가지고 좀 계속해서 그러고 있고. 아, 서울대나 뭐 이런 국립대들도 이제 교수님들도 거기 나간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P도 사실은 빨리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P도 빨리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여전히 우리 손 열심히 씻고 있고 그렇죠. 또 하고 여전히 다니고. 이거 유행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조금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 착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감상 그런 게 네. 있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마스크를 차야겠다라는 의식은 다들 하시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P도 약간 높아지긴 하지만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C예요. C 컨택트.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C가 높아지면 D도 무너지죠. C가 높아지면 당연히 D도 무너지고 그리고 C가 높아지면 당연히 D랑 D에도 연결을 주고 그렇군요. 그리고 P에도 연결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술 마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마스크도 네. 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혹시 확진자랑 같이 동석해 있으면 감염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수심이 가득한 게 뭐냐면 이 PCD가 낮아서 그리고 특히 이제 C도 같이 낮아서 지금 전파가 많이 차단이 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제 스멀스멀 정부에서는 자꾸 고강도 이주 했고 또 이제 앞으로 2주도 더 고강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미 고강도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모바일 데이터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모바일 데이터나 혹은 이제 뭐 서울 지하철 공사나 이런데 그렇죠, 철도 있죠. 공사 이런데 가면은 뭐 지하철 유동인구 같은 것들을 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알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2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2주차인 3월 말 4월 첫째 주에 그 모바일 데이터의 이동량이나 혹은 지하철의 이동량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느낀다니까요. 식당 가면 꽉 찼는데. 네. 재택근무도 많이 이제 취소됐어요. 저 재택근무 많이 취소되었고 그리고 그 온라인 계약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학원들도 같이 계약을 이제 그 해가지고 뭐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은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니까 문을 닫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곳도 사실 며칠 닫았다라는 거잖아요. 엄청 큰다라며요. 네. 그런데 며칠 닫았나? 확진자가 생기고 닫았나?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업체들 업소들 일부 업소들 빼놓고는 한 80% 정도는 이제 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도 이번 주부터는 정상 영업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빵 터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로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면은 지금 PCD 중에서 이 C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50% 미만이 뭡니까? 뭐 20-30% 정도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P나 D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P는 당연히 높아질 테고 대면이 많아지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면이 많아지면 사실은 찾아내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 어려워지니까 이제 D도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PCD 곱하기니까 순식간에 그냥 그러네. 유행의 양상이 그냥 확 그냥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현장에서 우리 강 기자님 찾을 때 걱정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점점 밖에서 보이는 조짐들은 근데 우리 언론에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하, 드디어 50명 미만으로 내려왔고요.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괴리가 있네. 네. 근데 또 하나 지금 여름방학 저기도 조기 방학을 해버리니까 미국이라든지 혹은 유럽에 있는 학생들 이제 들어와서 제가 사는 동네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꽤 많다는 네. 동네 중에 한 군데거든요. 엄청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엄청 많고 또 그 젊은 네. 친구들이 엄청 돌아다니죠. 엄청 돌아다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14일 자가 격리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근데 또 일탈 사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온 게 이거죠. 핸드밴드. 네. 그 이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쓰는 이유가 팔찌라고 하니까 전자팔찌라고 하니까 뭐 인권 문제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성범죄처럼 이제 느껴지니까 수감 느낌도 들고. 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했다는데. 맞아요. 들리는 얘기가. 네. 보건복지부가 질병 통제하는 데 아니에요? 네, 질병. 보건복지부가 법무부 인권 이런 데서 반대해야 되는데 네. 보건복지부가 반대라죠? 근데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관된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게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역을 임하겠다라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방역 철학이에요. 네.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역 철학을 훼손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좀 다들 제동을 좀 걸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잘 하시거든요. 자가격리 대부분 잘 하시는데 소수의 일탈 사례 때문에 자꾸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높아지고 근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로 볼 사안이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은 뭐냐? 이 사람이 일탈을 행위를 했어. 생존권이죠. 일권은 네? 인권 정도는 아닌 거. 아니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슈퍼 감염을 하든 집단 감염이 됐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 핸드밴드를 차고 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 가족들만 보는 거고 그 인권이냐. 일탈을 했을 경우에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14일이라는 그 한정된 기간 안에 네. 전체 공동체가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데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 이제 방역을 걱정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뭐 민주주의의 가치를 또 옹호하고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사이에서 약간 이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꼭 지켜야 될 가치나 원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실은 스멀스멀 이렇게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칙이 깨졌을 때 그 원칙이 깨졌다라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서 네. 자 그래서 그래도 이거 딱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방역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2주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동의한다면 취재해 보시니까 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료들이나 의료인들의 생각은 대충 어떻게 나뉘어요? 일단은 밴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론이 높습니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라는 억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제 시민들의 반응이나 혹은 저는 댓글 같은 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네. 추이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손해라든가 피해를 감수하고 열심히 방역에 협조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렇죠. 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소수의 그 일탈 때문에 나오는 네. 집단 감염이나 감염 사례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하신 거예요. 억울한 거지. 네. 억울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랑 저랑 대화를 나눌 때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예. 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만약에 혹시 지금 한 반 정도는 약간 낙관하고 반 정도는 지금 굉장히 비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관하는 사람들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겠어? 라는 분들이 있고요. 전문가들 예, 중에서도. 네.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저한테 이제 카톡 보내가지고 야 이거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뭐 그런 인터뷰 기사들 같은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수도권이 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직전이다, 있다. 뭐 이런 폭발 직전이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걱정을 하시는 거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경고음을 계속해서 날리시는 분들이고 이제 비관론자들이에요. 근데 그 비관론자들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이게 추가 유행이 또 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다시 2, 3월처럼 된다는 거지. 네, 다시 2, 3월처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염이 막 돼서 아니면 새로운 게 어디 날라와서. 지금 이 시기에 유행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서 이제 관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순간에는 다시 재유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좀 느슨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덮어준다는 상황 거죠. 변하고 뭐 등등 해서 재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재유행과 관련해서 가장 딱 시기를 찍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올해 가을 겨울이에요. 근데 그게 전례가 그렇다면서요? 전례가. 네, 전례가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주 짧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번 코로나19와 가장 유사한 유행의 양상을 보였던 게 언제냐면은 딱 100년 전에 1918년 스페인 독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이름은 스페인 독감이지만 사실은 스페인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 스페인 독감?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왜 스페인? 왜 스페인이냐면은 당시에 스페인만 중립국이어가지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돌고 있던
이 치명률이 높고 치사율이 높고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이 스페인 언론이에요. 그 언론이 잘못했구만. 그걸 왜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다 스페인에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 독감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다 스페인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런가요?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독감이 맨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은 그 3, 4월 정도에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고 처음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건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등이에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진하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됐어요. 동진하면서 계속해서 확산이 유럽에 되었는데 유럽에 국한된 게 아니군요. 네. 그러면 그리고 당연히 당시 1차 세계대전이고 미국이 늦게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쟁 중인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또 전쟁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계속해서 동진을 했죠. 그래서 봄, 여름, 초가을까지 1차 유행이 되었습니다. 됐고. 됐고 그리고 북반구를 한번 그렇게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유행이 약간 소강상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늦가을 초겨울에 다시 유행이 또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뭐 어디선가 잠복해 있다가 계절적인 요인이 이제 맞물린 그러니까 거죠. 덥고 습한 기간 동안 좀 죽었다가 늦가을이라는 게 이제 다시 건조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덥고 습했던 기간 동안에 네. 전쟁과 맞물려 가지고 확 한번 휩쓴 거죠. 그래서 각자 그 전염병이라는 건 항상 시작하면 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막았다기보다는 우한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격리시킨 다음에 유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예. 일단 두 달 정도 걸렸죠.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가 유행의 기간 양상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주에서 8주 정도 정점 찍고 한참 환자들이 생기다가 정점 찍고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에는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고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의 정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페인 독감이 그냥 마음대로 놀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냥 정점 찍고 조금 환자들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1차 유행이 뭐 초가을 정도에 끝났던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의 소강 시기를 거친 다음에 겨울이 그치. 왔잖아요. 근데 겨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뛰어놀기 너무나 좋은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을 시작해가지고 2차 재유행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2차 유행 때 상륙을 했었는데요. 2018년 늦가을에 상륙을 해가지고 2019년 1918년 네. 늦가을에 상륙을 해가지고 1919년 겨울까지 우리 한반도를 휩쓸었는데 아. 그때 한반도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였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네.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가 3.1운동 때하고 아 이거 3.1운동 때문에도 많이 좀 저 고초를 겪었는데 자 그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일부 역사학자들은 3.1운동과 스페인 독감의 유행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관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여 있었으니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스페인 독감의 피해 때문에 3.1운동이 확 하고 터진 거죠. 자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죽고 있는데 일본 총독부가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리고 또 그 내지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 당연히 조선 사람들 차별도 당연히 했겠죠. 이런 여러가지 양상들이 부딪히면서 이 총독부에 대한 불신의 수준이 확 높아지고 그게 다른 요인들과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확 그냥 3.1절에 터진 것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는 이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들끓고 있었는데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네. 그 일부 사학자의 의견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 사학자의 외국에서는 의견입니다. 독립에 대한 의지 같은 거는 잘 모를 테니까 네. 질병 관련 하는 분들이야. 네,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이 1차 유행, 2차 유행, 나중에 3차 유행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피해가 컸던 건 2차 유행이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면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양상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지금 유럽, 미국에서 뭐 봄, 여름 정도까지 또 유행의 한 고비가 지나가겠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럽, 미국 지금 휩쓸고 있으면서 스멀스멀 지금 남반구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미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인도 상황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뭐 등등등 아프리카 상황 네. 굉장히 예. 안 좋아질 거고 근데 거기는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잖아요. 남반구는 곧 겨울이죠. 남반구는 곧 겨울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겨울에 아마 남반구의 겨울에 남반구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나게 한번 휩쓸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남반구에서 그렇게 놀고 있던 바이러스가 가을 겨울이 되면은 한숨 돌리는 북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럼 또 확진자 수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확진자 숫자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준비를 해놓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또 다시 1차 유행 때보다 훨씬 더 심한 2차 유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세상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이번 유행이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아니라 뭐 코로나 이후 코로나 30이 이제 몇 년 후에 오는 것도 뭐 중요한 문제고 걱정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은 이 코로나19가 뭐 지금 세계 경제 한번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막 북반구의 나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경제 재건 얘기하고 어떻게 피해갈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서울시 방역 관계자랑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가을 겨울에 찾아올 2차 유행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래서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대구 경북과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생기면은 일일 확진자가 최대 몇 명까지 발생할까? 뭐 1,000명까지 발생할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발생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증 병상은 지금 몇 개나 되지 서울에? 그리고 서울에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그냥 수용해 가지고 격리시킬 수 있는 공공병원 숫자들은 몇 개나 되지?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라 가지고 경증 환자들 관리할 수 있는 네. 서울에서 가용 가능한 그 공립 그리고 민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몇 개나 되지? 아 그런 거 미리 좀 MOU 같은 거 맺어놔 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잠잠해지고 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를 많이 하시는 저희 둘을 포함한 이 금융시장에 오리엔티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측은 대부분 희망이에요. 희망. 네. 아, 요거 5월 되면은 그지? 괜찮아질 거고 6월이면 괜찮을 거고, 다시 세상이 똑같이 돌아갈 테니.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어. 이런데 진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 의료 전문가 이런 분들은 이미 그걸 다 걱정하고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르스는 사실 이제 V자가 너무나 뚜렷했잖아요. 그리고 사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사실은 우리 국내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압박 요인이 계속해서만 밀려들면은 사실 방역도 완벽하게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이게 경제 문제도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인 지금 거죠.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경제 문제 생각 안 할 수 없으니 이젠 문도 가게 문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약도 해야 될 거고 네. 뭐 학교 문도 열어야 될 거고 회사도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으니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게 유지될까요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 별로 없고 PCD는 당연히 수준이 확 높아질 테니까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만에 하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미처 체크가 안 된 세상에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들과 딱 맞물려 떨어졌을 때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와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생활 방역. 그게 뭐죠? 생활방역이라는 게 뭐냐면 굳이 따지면 생활방역이라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방역의 생활화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피해를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공동체의 여러 가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아마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최선은 아니지만 아마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그런 것일 테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이나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인터랙션 과정에서 감염병 전파라든가 감염병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쇼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전례도 같아요. 전례도 없고 나온 답도 없어. 같이 고민해야 없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답 못 찾으면 우리 다시 또 네. 돌아가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활동이라는 건 어쨌든 굴러가야 되는 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간에 좀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모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해야죠. 상황이고 해야죠. 이번에 그런 고민들을 좀 철저하게 해두면 해두고 어떤 뭔가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때 혹은 이제 뭐 5년 뒤에 뭐 코로나 2호가 나오든 아니면 뭐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오든 그때 우리들이 조금 기초 체력이 훨씬 더 생긴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생기겠죠. 그냥 약 나오면 안 돼요? 약 백신 뭐 우리 처음에는 올해가 마지막일 거다. 내년에는 벚꽃 그냥 같이 모여서 보면 된다. 왜 네, 백신 근데 이제 나오면 그 맞으면 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백신은 어쨌든 간에 요원한 일이고요. 그 왜 요원하다고? 왜냐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변종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가장 개발 속도가 빨라서 3월 6일 날 이 임상시험에 들어간 게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인데 네. 그 백신이 지금 가장 빨리 임상시험에 들어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상용화가 되어가지고 접종을 할 시기는 그 모더나라는 회사에서도 1년 6개월을 잡더라고요. 아니 근데 1년 6개월 이후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사스하고 메르스도 백신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한 착각이 있다니까. 아, 이 인류의 기술이 얼만데 이거 조금 시간의 문제지 아, 1년이면 어떻고 1년 반이면 어때 확실히 백신이 있으면 죽었다 하고 물론 경제도 박살나고 하겠지만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네. 그때까지 좋아. 근데 보세요 메르스가 나온 지 지금 5, 6년 됐지 그죠? 거기다가 사스는 언제예요? 근데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고문이라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면에서. 백신이 언제까지 없는 상태이고 이제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도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개발 경쟁이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사스하고죠 메르스도. 네. 사스 메르스는 백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뭐 이런 네, 이런 그게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임파서블하냐는 다른 문제라서. 네, 그게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변이가 굉장히 심한 바이러스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매 겨울마다 예측해 가지고 맞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계절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새롭게 유행에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따로따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몸속으로 들어간 항체의 지속기간이 한 6개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새롭게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몸속에 생기는 항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또 맞으면 되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또 맞으면 되는데 예, 문제는 예.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변이에 맞춤한 바이러스 백신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아까 뭐 병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백신에 대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인간에게 분명한 어떤 약물 백신을 개발했으면 그런 제품화돼서 우리가 뭐죠? 한티바이러스인가? 왜 중국에서 한번 나왔다가 네네. 뭐 그것도 백신이 있잖아요. 네, 백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게 완치가 됐기 때문에 뭐 사라졌기 때문에 백신이 없다. 나는 그것도 사실 난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뭐가 나오는지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라리아 약으로 개발된 거를 투여하고 그죠? 에이즈 네. 약으로 된 걸 투여하고. 네, 저는 이제 김 프로님 의견에 약간 동조를 하는데 뭐냐면 네. 이제 백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행이 시작되면은 그 유행하는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백신이 유행을 선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이제 모든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에 다 듣는 범용 가능한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몽상에 가까운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치료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치료제 개발되는 건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때 얘기했던 치료제들 중에서 다 박살났어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별로 효과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별로 효과 없다. 네. 그나마 남은 게 지금 그 길리어드에서 만든 렘데스빌이에요. 근데 이제 렘데스빌 같은 경우에는 1, 2주 안에 1차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래도 조금 냉정하게 그 보시는 분들은 나와봤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 안 그러면 드는데 듣는 플로우가 남았을 거야. 그러니까 빌리아도 주가 보면 네. 그러니까 듣는데 환자들한테 듣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람데스비르만 맞으면은 네. 진짜 아 이거 코로나19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네. 중환자들한테 쓰면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질병도 걱정이지만 경제도 걱정이잖아요. 그렇지. 네. 잠깐만 죄송하지만 경제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치료제가 그 정도 듣는다고 하면 이 공포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사망률이 낮긴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빗방울 천 개 중에 한 개가 싫다냐. 그러면 야 나가도 그래도 지금 저 마지막률 높지는 않아 한다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만 개 중에 하나가 싫다니라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걸리면 사망이니까 처음에는 70세 이상 혹은 80세 이상 뭐 기저질환 있는 분들만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분들은 괜찮은 그룹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2만 개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거지 맞으면 사망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서 경제활동이 중요하니까 경제활동을 좀 더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나라에서 막고 있지만 이제는 경제가 중요하니까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는 더 걱정이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정치인이 없어요. 트럼프 외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정도 되니까 한번 밀어보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합시다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기다렸다는지 문 열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많이 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줌이라고 하는 그 화상회의 앱을 개발한 작은 회사가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로나 시대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방금 그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우리들한테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를 하는 상황에서 진짜 예상치 못한 고통과 그리고 위기 그리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산업 부문도 생길 테고 그리고 또 전혀 뜻밖의 무슨 기회를 얻어가지고 있겠죠 물론 예, 네. 어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해서 네. 혹은 만들어가지고 확 부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의 수혜주도 있긴 있지만 뭐 짧으면 몇 달 길으면 뭐 몇 개월 뭐 1년이라고도 쳐 그 이후에는 다시 우리는 예전처럼 자동차도 사고 5G 투자도 하고 하면서 돌아갈 거니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금과 주가를 생각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올라가면 되지. 되죠. 그런데 그 전제는 몇 달 안에 끝난다는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우리처럼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바이러스가 안녕 하게 되든 그런 결과가 1년 후에든 뭐 세수 안 좋아서 2년 후에든 뭐 그런 때가 오면 결국은 다시 우리 백투노멀로 가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 많은 높은 확률로 우리는 평생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까지는 아니겠죠. 평생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 제가 그냥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각오로 살고 있는데요. 백신 빠른 시일 안에 안 나온다. 그리고 치료약 한편으로 기대를 해보지만 사실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전망에 가까울 수 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 유행, 코로나19 유행, 코로나19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빨리 잡기 어렵다. 자, 그 빨리가 대략 백신 빨리 안 나온다 할 때 빨리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뭐 올해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2년 후에는 백신도 분명히 나오고 이것도 잡혀요.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뭐 예측도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의미가 있나?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여기서는 우리는 평생 일해야 되니까 다시 노말입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거 개발 들어가야 되고 투자 들어가야 되고 창업해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런 거는 2년 후에는 잡혀요라고 하면 지금 창업했다가 어떡할, 2년 후에는 어떡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선 그 정보가 필요해요. 네. 근데 어쨌든 빨리 이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친한 지인들한테는 지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V자 경기 회복 같은 거 별로 기대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변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진짜 그냥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존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무슨 뭐 슈퍼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해결을 해준 다음에 네. 그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이전으로 다시 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게 뭐 느끼는 바는 다 다를 수 있고, 또 이 전망도 사실 객관적으로 무슨 수치를 가지고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양구 기자님의 어떤 그 아주 그 스케프티컬한 그 전망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또 굉장히 위축을 줘요. 아, 진짜로. 네. 50만 명이 듣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사실은 강양구 기자님 양쪽의 가능성을 다 둡시다. 네, 네, 네. 다른 쪽에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그 말 그거 한두 번 속았습니까? 네, 인류가 네. 얼마나 지혜로운데 다 극복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냐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는 대충 했어요. 근데 사실 전체 세계 경제에는 한국 관심 없다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사라져도. 한국 관심 없어. 네. 한국은 지금 거의 정상 국가야. 예? 네? 막 동학 개미 운동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막 그 막 저녁 때도 막 맥주집 가면 막 사람 많아요. 근데 미국, 네. 하물며 프랑스 지금 난리났고, 난리났죠. 그죠? 프랑스가 갑자기 스페인보다 더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임프로님께서 지금 이제 화제를 적절하게 돌리셨는데 사실은 그 세계 경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사실 미국 세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의 상황이랑 미국의 상황이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럽 보면.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죠. 예. 그 스페인 망가졌죠. 지금 프랑스랑 영국 난리죠. 자, 근데 그게 시차가 있어요. 그렇죠. 시차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한번 망가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 망가지고 프랑스 영국 망가지고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걸 지금 아주 간략하게 브리핑하셨죠. 예. 자, 유럽의 그 국토 규모와 미국의 국토 규모가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혹은 많은 매체의 관심은 그 뉴욕 시티, 뉴저지 주로 관련이 되는 네. 동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동부는 지금 4월 16일 정도가 정점이 될 것 같아요. 4월 16일 정도가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낙관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세계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하는 것 경제 같고, 활동할 수 있을 거다. 예, 경제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미국은 큰 나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미국의 그 동부 상황에만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는데 동부가 정점을 찍는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정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라는 거죠. 동부는 어쩌면 유럽의 이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런 번져갈 수 그러면 있다. 근데 지금 그런 시그널이 있어요.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은 서쪽으로 시카고 일리노이주 환자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원래는 동부 우리가 이제 뉴스 3을 제가 매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아침에 뉴스 3. 그래서 제가 한 3주 동안인가 계속 그 CNN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최신 업데이트를 제가 한 대여섯 번 네, 네.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사망자도 워싱턴 주에서 나왔고 워싱턴 주에서만 11명이 사망할 때까지 뉴욕은 거의 확진자도 없었었어요. 근데 그때 뉴욕에 이제 스멀스멀 지역사회가 그렇죠.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양구 기자 말이 맞는 게 뉴욕이 잡힌다고 해서 미국의 50개 주가 다 잡힌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워싱턴 주에서 워싱턴 주는 사실 시애틀을 제외하면 대도시가 없거든. 맞아요. 없어요. 굉장히 집적도가 낮은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것도 끝에서 끝이거든. 정확히 뉴욕과 시애틀은 완전히 뉴욕의 잠못 이룬 밤 그거 아니야. 네. 뭐 시애틀.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한번 했는데 그 중간에 일리노이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그죠? 네. 혹은 그 밑에 인구 밀도 되게 높은 캘리포니아. 그렇죠. 일리노이, 미시간 그리고 서쪽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루이지애나 텍사스에 있는 대도시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안전하리라고 보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동부가 지금 난리법석이라서 지금 눈에 띄고 있진 않지만은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환자들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밑에 루이지애나주 환자들 그러니까 서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남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과 빗대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지금 뻥하고 터지고 있는데 스페인이랑 프랑스에서 지금 슬금슬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독일이랑 근데 이제 독일은 잘 잡고 있으니까 지금 눈에 지금 띄지가 않는 거죠. 지난 네. 시간에 제가 독일이 왜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게 미국의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처럼 4월 16일 날 정점 찍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마치 유럽에서 이탈리아 찍고 스페인 찍고 지금 프랑스 영국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 유행의 추이가 이제 찍으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질 수 가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국에 생길 수 있고 방역을 철저히 할수록 그 시간만 길어지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활동의 비중만 놓고 보면은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가 뉴욕주와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의 내관이 인종차별이잖아요. 네. 근데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당수가 흑인이에요. 글쎄 그게 연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계속 나오죠. 어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젊은 흑인들이 또 많이 죽고 있는데 네. 젊은 흑인들이 비만, 당뇨, 아이고.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대요. 그건 그러니까 잘 우리들이 미국의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맞아요.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젊은 흑인들의 남녀 가리지 않고 굉장히 비만에다가 당연히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같은 걸 우리들이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관련된 뉴스들이나 그렇죠. 정보들을 접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보편타당한 그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 속에서 만성질환자들을 관리는 굉장히 잘해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만성질환자 관리 같은 것들이 엉망진창인 미국의 의료체계 한 약점이 이 약점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파고들고 있는 네. 거죠. 자, 그래서 루이지애나주 이런 데서 흑인 사망자들 같은 게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뉴욕주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의 수준 같은 게 낮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면은 그게 이제 미국 사회의 또 다른 내관인 흑백 갈등이라든가 이런 빈부 예. 이런 것들 건드리고 있고 지금 뉴욕에서는 아직 폭동 비슷한 상황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막 시에서 막 통제하고 막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치 한 3개월이면 끝난다. 그죠? 자, 중국 끝났고 한국 끝났고 네? 대만 끝났고 이태리 끝나고 해서 쭉 한순배 돌아서 미국 끝나면 이제 끝. 이 고정관념에 저도 그러길 얼마나 바라겠어요. 예,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예측하고 전망하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상황이 약간 좋아진 나라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요. 휴교령 풀어가지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점문 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맞고 있고 가장 상황이 좋은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무 성급한 행동들인 것 같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라고 이제 경고음을 날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독일이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관련해서 가장 냉정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 리더가 메르켈 총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메르켈 총리가 보기에는 아,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방심하면 다시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맞아. 큰 그것 때문에 지금은 방역과 의학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잡혔고 한국도 잡혔고 의사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겠으나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좀 예를 들면 강양구 기자님께 중국 정부가 내가 땅을 공짜로 한 100만 평 줄게. 본인은 돈만 갖고 와서 공장 짓기만 하면 돼. 할 수 없잖아요. 공장 할래요 하면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잡혔는데 왜 안 오세요? 네. 라고 하면 다시 광주 활동 시작하면 또 셧다운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학기술 쪽에 계속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시장 동향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 작년 말 그 올 초에 배터리주를 좀 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재미도 봤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코로나 국면 나오면서 다 처분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다시 또 이제 배터리주 같은 게 막 뭐 뭐든지 좀 다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차 생산 라인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태 끝나고 올 가을부터는 다 자연스럽게 굴러갈 거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저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런 식의 낙관들이 좀 책임질 수 없는 낙관들이 모여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염병 전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높여주면 이제 다시 한번 PCD 가을 겨울이 아니라 믿으신다. 예를 들어서 PCD 가을 겨울이 아니라 지금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서도 다시 한번 도화선에 불이 확 당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다는 일본에 대한 소식이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아, 일본 상황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이게 감추고 있는지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은 라인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처럼 일본은 거의 라인을 쓰는데 라인 쓰는 인원들이 뭐 8천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 후생 노동성이 3월 31일이랑 4월 1일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모든 라인 이용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네.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문진을 온라인으로 해본 겁니다. 아, 여린이부터. 네, 여린이 혹은 기침하니 등등.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안 나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4월 5일 이전에 공개를 한 다음에 4월 5일부터 그 공개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팔로우해서 예, 2차 검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속해서 일본 뉴스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일본 라인 쪽에서 네. 뭐 IT 쪽에 이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일본 라인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전해드린 수치는 아, 억소리가 깜짝 놀랄 만한 수치예요. 뉴욕처럼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제2의 뉴욕이 도쿄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갖고 오는 재료 부품들 이런 거 다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 이쪽 네. 라인도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긴급조치 같지 않은 긴급조치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아베가 아까 모양 빠지게 근데 보면은 지금 그 도쿄도랑 그리고 저기 오사카부 쪽에 그리고 후쿠오카 쪽에 이제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곳들이 지금 일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네, 상공업죠. 네, 그런 곳들을 지금 다 이제 긴급조치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긴급조치를 선언할 만한 지금 뭔가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걸 이제 오픈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라인 후생노동성 그 조사 결과인데 이것들이 공개를 안 해요. 강양규 기자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취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쓴 과학의 품격이라는 저서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저희는 확인해 본 바가 있지요. 아, 제가 이제 그
그 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고민했던 에세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네. 시민들이 알기 쉽게 쓴 글들을 좀 모아가지고 모아서 칼럼 비슷한 거예요. 과학의 품격. 왜냐하면 좀 굉장히 눈높이를 막 낮춰가지고 제가 쓴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제가 기자 생활 한 17년 동안 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들 그리고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법한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쓴 건데 이제 그게 언제 나왔냐 12월 31일에 나왔어요. 작년? 네. 근데 그 작년 12월 31일이 예. 딱 어떤 날이냐면 중국 정부가 WHO에 이상한 감염병 돌고 있다. 우한 후베이성 지역에서 보고한 날입니다. 그 책에도 또 그런 그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제가 사스 때부터 감염병 취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계속 취재를 하면서 아 이게 감염병 전염병이라는 게 또 오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오면은 더 골치 아프고 큰 놈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글들을 몇 편을 실었는데 그 중에 전염병에 관련된 글들을 몇 편 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뭐라고 끝맺음을 했었냐면 사스 메르스 때까지 우리는 운이 좋았는데 다음에도 우리가 운이 좋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도 필요한 예. 때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날씨 좋다고 밖에 나가거나 친구 만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또 책 한 권 그래서 소개해드렸죠.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의학, 과학과 관련된 상식들을 갖추셔야만 그래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상식은 굉장히 많은 오류 투성이라는 걸 최근에 네. 많이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권 읽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1번 책으로는 강양구 기자의 과학의 품격이라는 책도 있다. 네. 네, 제가 오늘 뭐 너무 좀 부정적인 전망과 그리고 어쭙지 않게 이제 저의 그 또 식견을 담아가지고 뭐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잘 걸러서 들으시고요. 사실 저의 속마음은 저도 막 놀고 싶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저도 놀고 싶고. 얼마 억울한지 아십니까? 네. 제가 54입니다. 네. 제가 한 계절을 그냥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고 싶고.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경제 좀 이렇게 활활활 좀 잘 타올라가지고 그러면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죠. 네, 그게. 그러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네. 아,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짓누르고 있고 이제 또 그걸 또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강양구 기자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네. 주식을 다시 사세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주식을 다시 주식을 다시 사라고요. 네. 사면 좋아 보이고 네. 될 것도 같고 금방 해결될 것도 네. 같고. 아 그럼 이게 그 현금화 했던 걸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딱 사는 순간 강영 기자의 톤이 달라진다니까. 한 주만 그래도 사보세요. 그래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아이고 투자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 신과 함께. 코로나 특집. 특집인데요. 이 강영구 기자의 인터뷰에 또 이어서 우리가 또 의료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고 일하시는 학자 한 분을 모시죠. 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의 홍윤철 교수님을. 네, 홍윤철 교수님 또 굉장히 잘 아시죠. 또, 네, 권위자고. 네, 권위자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자문위원이시고 하시고 그래서 네. 저희가 연이어서 인터뷰를 이번에는 저와 정프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신과 함께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책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우리. 근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아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시다. 우리가 확진자가 얼마 되고 뭐 추세가 얼마 되고 어느 병원이 문제가 이런 차원에서 모신 게 아니고 이 팬데믹이라는 이 근본적인 얘기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질병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네? 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코로나19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된다 치더라도 어디에선가 또 코로나20, 코로나21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혹시 나오진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번만 잘 넘기면 끝인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건지. 네.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시고요. 이제 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SARS, 네. 메르스, 그다음 이제 코로나. 네. 이게 다 박쥐에서 처음에 발생한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거고 거의 예. 5년 간격으로 나와요. 나왔죠. 예. 그러면은 세 번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는 안 나올 거냐? 앞으로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왜 그냥 박쥐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번에 이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예.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나오냐? 결국 이것은 도시가 그 말하자면 거대화되고 예. 또 세계화되는 거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제 우한 크게 터진 곳이 우리나라 이제 대구 그 다음에 뉴욕 다 큰 도시들이잖아요. 예. 그 도시라고 하는 거와 세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예. 또 이제 박쥐에서 온다는 것은 개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쥐의 서식처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가 위협을 받으면 예. 결국 바이러스도 살아날 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 이제 오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네. 이런 추세는 돌이킬 수 있는 추세는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야 될 동네와 자연 생태계가 살아야 될 동네가 뭐 이게 섞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자꾸 중첩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속도로 그 자연 생태계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해악으로 이렇게 오는 거지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네, 네. 결국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지 그 시스템 만드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사실 제가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번에 책을 쓰셨잖아요. 냈는데 예. 그 책의 예. 주안점도 우리가 이것을 또 백신이나 치료제는 결국은 균이 이미 다 발생해서 전염이 예. 돈 다음에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데 대응의 시간이 매우 걸린다는 거거든요. 되게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많은 희생을 계속 감수해야지 되는 이런 상태여서 그게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바꾸자. 예를 들면 제가 그 팬데믹 책에서 이제 플랫폼 무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번에도 그 열나는 거 또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조기에 다 감지할 수 있다면 네. 어디서 생기는지 어떻게 전파되는지 뭐 몇 명 발생했을 때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기술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 열나는 걸 실시간으로 체크한다고요? 지금도 기술은 네. 우리 체온계, 그 네. 체온계에서 몸에 부착하는 체온계가 열이 나면 스마트폰에 그 체온이 기록되는 기술은 이미 다 있어요.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달고 다니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긴급 상태랑 그렇지 않은 상태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의료 체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네의 주치의가 예. 환자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정보를 모으면 국가 차원에서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떻게 퍼지는지를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하자면 그렇게 되면 결국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에 이걸 막느냐 못 막느냐의 성패인 거거든요. 네. 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막으면 염려할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 좀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도시의 의료 체계를 잘 만들어서 조기 발견하고 또 조기 발견한 걸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또 치료할 수 있게 또 병원 간의 그 협력 체계도 미리 다 갖춰놓고 하면은 사실은 걱정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번에 와도 아니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발생해갖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 네. 어느 정도 맞겠지만 예를 들어 뭐 도저히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잘된 나라일 거고 그런 나라에서 발생했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순간 그런 네.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네. 근본적으로 다시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고 사실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다시 이런 의료 시스템 가면 되고 네. 한국이 이런 것들 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드리 저는 이제 이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두 가지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하나 이제 원격 진료 이슈가 있잖아요. 네. 부분적으로 지금 열어준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대면 접촉 못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의학계 입장에서 이 굉장히 그 초미의 그 논쟁점이거든요. 네. 이제 뭐 대형 병원과 작은 병원의 네. 이해도 다르고 네. 또 과연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정부에서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자가격리자들이 막 돌아다녀 버렸다. 뭐 유흥업소 지금 뭐 확진 많이 나오는 그 사람도 지금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일하러 왔고 뭐 어떤 남자들 이틀 동안 막 돌아다니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계를 갖추는 게 이 두 가지 이슈가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교수님의 의견을 좀 궁금해져요, 제가. 예. 예. 우선 이제 원격 진료가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랫폼 의료는 원격 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원격 의료의 개념 뭐냐 하면은 중간에 그 의료 시스템, 특히 이제 동네 의원이나 1, 2차 병원을 건너뛰어서 패스하고. 아주 훌륭한 최고급의 의료에 직접 말하자면 접속을 해서 예. 최고급의 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병원 아니면 미국의 막 하버드의 예. 대학병원 예. 직접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게 원격 의료고요. 네. 그러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뿐더러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은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 환자 간의 관계의 문제이고 환자를 잘 아는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또 진료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네. 원격으로 코치하는 거 이거 코칭이거든요. 코칭 갖고 진료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건 코치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 결국은 진료가 정상적으로 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네. 동네 의사들이 1차, 2차 병원 의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환자를 직접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의료는 그렇지만 항상 볼 수 환자를 대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환자들을 관리하다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환자랑 만나서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플랫폼 의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중간에 1, 2차 병원을 건너뛰어서는 그거는 성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될 수가 없고 이제까지 오히려 1, 2차 병원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훨씬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의료는 1차 병원 중심에 말하자면 그런 그 최신의 기술을 이용한 그런 것을 실현해보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또 환자 의사의 신뢰관계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관계가 유지되면서 필요하면 볼 수 있게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가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뭐 지금 팬데믹 현상뿐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플랫폼 의료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할지가 저는 상상이 일단 안 되는 게 하나가 좀 있고요. 네. 왜냐면 뭐 의사분들이 제 대학병원 졸업하고는 다 이제 저 돈 되는 의료 쪽으로 다 몰리는 상황을 동네마다 다 이렇게 이른바 주치의처럼 이렇게 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단 뭐 어떻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또 하나는 주치가 있는 이미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있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 쪽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지금 더 망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우선은 제가 쓴 책 팬데믹을 네? 좀 읽어봐야 되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아, 대부분 안 읽어보셨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게 거울 보면서 세수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이 스마트 거울이어서 아, 나를 거울이 나를 보고 네. 나의 그 뭐 피부 또는 심지어는 그 망막에 있는 혈관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예.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이제 평가할 수 있죠. 체온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그런 정보들이 주치의한테 주치의 그 말하자면 그 시스템 속에 예, 모니터링 전달이 된다겠죠. 되면 주치의는 뭐 평상시라는 문제 없지만 뭐 시그널이 또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 신호가 있으면 그러면은 주치의는 그 환자하고 연락을 해서 더 물어볼 수 있고 필요하면은 진료를 받으러 오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스마트 거울뿐 아니라 화장실의 변기 같은 거가 화장실의 변기에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중요한 저희가 볼 때 매우 중요한 생체 시료를 그렇죠. 그냥 버리고 계시거든요. 병원 가면 그게 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해야 되는 시료들인데 그런 시료용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쪽에는 그런 것들을 매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상이 있으면 시그널이 또 주치의한테 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건강진단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받지만 매일 받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해서 그 시그널에 따라서 주치 선생님이 환자한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소위 그 정밀한 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술이 그게 되냐? 기술이 됩니다. 현재 상당히 돼도 많은 기술 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집당 그걸 예를 들어서 변기 뭐 거울 이런 거 스마트로 해서 그걸 연결해서 의사한테 보내는 것까지 많이 하려면 뭐 수억대 집당 수억대는 안 들겠습니까? 그 시스템이요? 네. 저희 그 계산으로는 네. 몇백만 원이면 시스템을 다 갖추고요. 아, 그래요? 가정에.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프라가 중요한 것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 뭐 도구들은 뭐 냉장고 이런 거랑 같은 거죠. 도구들로 본다면 네. 그거는 뭐 몇백만 원이면 된다. 말하자면 신축 아파트에 뭐 그런 걸 장착해서 가면 옵션으로? 그건 큰 문제 아닌가. 네? 돈의 문제는 옵션. 아니다. 네. 이게 시스템의 문제지. 그거를 이제 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이게 맞물리게 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료 시스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네. 예, 또 정부의 기능을 어디까지 네. 늘 거냐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그렇습니다. 문제다. 네. 하드웨어적인 거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 의료 정보를 주치의에게 계속해서 보고 당황해야 되는 것도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안 가질까요? 그거는 근데 의료 정보는 결국 정보의 소유는 각 개인이 갖고 있고 그거를 본인이 조절할 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보낸다 그러면 안 보내야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서 네. 돼야지 되는 저는 거죠. 이제 궁금한 게 메르스 때는 어땠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확진자 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데일리로 그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60명 늘었습니다. 오늘 49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오늘은 확진자 제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어느 순간에는 검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왜냐면 야 지금 뭐 다 없어졌는데 뭔 검사를 하냐. 그리고 너 지금 열 나는 거는 그냥 통상시에 너 감기 걸렸을 때도 병원 동네 의병원 와서 너 검사했는데 지금 그거 너 시료 채취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확진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끝났다. 이 선언을 하잖아요. 당국에서 네. 질본이나 이런 데서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기준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제로면 선언하는 겁니까? 그 아마 이번 코로나 경우는 메르스하고는 또 다르게 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선언하기가. 왜냐하면 해외 그 아, 계속 남아 있어요. 계속 남아 있어요. 전 세계적인 예, 상황이니까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한 그 예. 종식 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국내만 본다면 제로가 나와도 하루 제로 나왔다고 할 수는 없고 제로가 나오는 거가 뭐 제 생각에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아, 지나면 연속해서 그러면은
그때는 뭐 우리 상황은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실제로 안 하면 제로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당 기간은 검사는 좀 해야 된다. 그럼 검사를 그냥 무턱대고 하느냐? 네. 그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뭐 병원에서는 지금 신규 입원 환자들은 전수 검사를 하거든요. 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더라도. 네, 모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취약한 그렇죠. 질환을 갖고 네, 계신 기저질환. 분들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를. 네. 아하. 이제 그런 정책을 뭐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으면 해외는 그렇게는 안 하죠.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네. 거의 해외는 증상이 있어도 일단 스테이 홈 한 다음에 예. 정말 있으면 와서 예. 검사라는 예. 그런 예. 예를 들면 미국 예. 같은 예. 경우에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병원도 좀 그렇게 같이 이제 하게 되면 검사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시약 인구에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입원 환자만 하나요? 아니면 그 뭐라 그럽니까? 외래 환자도 그렇게까지는 못 하죠. 그렇겠죠. 네, 지구상에 뭐, 그런 나라 네, 없겠죠. 그런 나라는 없고 그 숫자도 뭐 외래 환자 규모를 감당. 미국은 혹시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대처를 잘했으면 뭐 저 하루에 뭐 뉴욕에서 몇백 명씩 사망하는 이런 상황은 그건 절대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고 대처를 잘했다라고 네. 최악이 최악. 최악입니다. 사실은 그 상황이 서울에서 네.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최악.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 생각하기도 싫죠. 네. 그거는 그 소위 그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잘 돼 예.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은 해도 안 되는 상황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뭐 정책을 아주 실패를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예. 그런데 이게 그 조금 역설적인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메르스에서 실패를 이제 봤죠. 근데 다행히 이제 사망자 수가 38명 정도여서 상당한 실패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겪었었던 네. 사건이지 않습니까? 크게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반성, 그다음에 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검토,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예를 네. 들면 그 이제 이런 신종 전염병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도상 훈련을 1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했거든요. 병원들이요. 네. 뭐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은 이제 그게 지표로 이미 다 돼 있어서 그거를 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게 다 평가 항목에 다 있어요 병원에 예.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1번 환자 왔을 때부터 인천의료원에 간다 이게 다 프로토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병원들에 가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응합병실을 몇 개를 갖춘다 또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둔다 이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 대응을 어느 정도 이제 하면서 시간을 좀 벌었죠. 물론 이제 대구 사건이 갑자기 터지면서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초기에 잘 대응은 하긴 어려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춰 있는 나라고요. 근데 미국은 뭐 코로나를 겪지 SARS도 뭐 겪지 않았고 메르스도 네. 겪지 않은 상태니까 의료 체계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아시아도 보면 홍콩, 싱가포르 다 잘하지 않습니까? 대만 겪었던 나라들이네. 사스를 겪었던 나라고요. 우리는 사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겪지 못해서 메르스를 겪었던 거고요. 일본은 둘 다 안 겪은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대응 체계가 좀 충분히 이걸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응 체계가 없는 거죠. 네. 아, 그거 중요하네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대응 체계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봉쇄 전략인 거예요. 그냥 다 집에 있으라는 거. 근데 그게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네. 한참 뭐 이제 퍼져 있는 상태에서 봉쇄 전략 하면 그 내부에서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나타나는 거죠. 아주 초기에 만약에 이런 봉쇄를 했으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을 텐데. 근데 초기 봉쇄 전략을 취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없었고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거기에 WHO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WHO가 초반에 조금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좀 가볍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비판이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그게 맞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제까지의 바이러스와 매우 다른 점이 있어요. 네. 하나 그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전파가 될 때 예. 전파력이 강하면 치사율이 낮고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력이 낮고 이랬거든요. 반비례 관계군요. 그래도 좀 봐주는 거네. 어느 하나는 그 가벼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죠. 네. 많이 감염되지만 죽진 않는. 그렇지만 사르스 같은 거는 전파력은 안 크지만 치명률은 높죠. 그래서 많이 죽지만 퍼지지는 그렇게 않았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둘 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초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이다 독감 치명적이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가 전파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력이 크면 치사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가 마치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학적인 상식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크면은 네. 사망률이 높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네.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기존의 인식 예. 구조에서 아니, 치명률이 높으면 숙주가 죽으니까 전파력이 높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봤는데 네. 아 이거는 그 전파력이 높은데 네. 전파력이 언제 높냐 하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 첫날 제일 높아요. 아. 그것도 시기 쪽이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제가 걸렸다고 치면 네. 제가 걸려서 이제 증상 없는 시기도 있을 거고 단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렇지. 그 증상이 나타난 첫날에 제일 제일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증상기에도 이미 전파가 그러니까 막 돌아다닐 때 전파가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바이러스들은 대개 증상이 심할 때 전파력도 높은데 전파력이 같이 높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병원에 있었을 테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아. 전파력과 치명률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거죠 초기에는. 네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조금은 약하게 봤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도 지금 골치 아픈 거고 원래 네덜란드 영국도 안 죽는다 하니까 집단 면역. 집단 면역이 방법이다. 다 걸려보자. 한번 해볼 테면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런 나라도 지금 거의 박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총리까지 저 중환자실에 가 있는 왕세자도 걸리고. 네. 영국에서 보면은 집단 면역 정책은 그거는 오판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오판입니다.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스웨덴, 영국이 뭐 세계 탑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아유, 우리보다는 훨씬 선진국이고 그렇죠. 스웨덴 네. 같은 나라도 뭐 복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네. 복지 시스템이니 뭐 이런 거 그런데 거기도 저명한 의사들이 있을 거고 홍 교수님 같이 전문가 그룹이 있을 텐데 갑론을박하고 뭐 이렇게 회의 결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어떻게 그런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판단 당연히 의학적인 판단은 그런 이제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한 거고요. 네. 전파력과 치명률에 이렇게 같이 높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던 점이 첫째는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사회 시스템과 또 가치 체계가 좀 다른 거가 있죠. 거기는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허. 나라고요. 말하자면 이게 봉쇄 전략은 집단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속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검사 추적 치료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축은 중간쯤 되는 거죠. 개인의 권리도 인정하지만 공동체 권리가 중요하다. 봉쇄가 있고 검사 추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집단 면역이 있고.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은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인 거예요. 거기는 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지 긴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기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이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언론에서는 그냥 그래도 이게 뭐
군사 독재 시절도 있었고 또 뭐 유교 문화도 있었고 해서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버텼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착시네. 그렇죠. 지금 네. 우리는 뭐 민주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독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처럼 뭐 완전한 봉쇄 전략을 택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유럽은 왜 봉쇄 전략을 택하냐? 죽겠으니까 하는 거겠죠. 시스템이 없어서 할 수 네.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해가 네.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은 네. 최후의 선택지니까. 네네. 네. 어쨌든 뭐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데와는 시스템도 다르지만 가치 자체가 좀 다른 것도 네. 크게 좀 작용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우리나라와 전 세계 지금 뭐 상황들 이런 것들 대체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역시 뭐 우리나라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시스템 잘 돼 있고 뭐 정책도 그래도 제일 괜찮게 쓴 거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네요. 뭐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상황은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결과 갖고 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적어도 이제 역학전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학전 네. 커브. 역학적 커브. 역학적 커브. 환자 발생의 커브가 어떻게 되느냐. 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종 모양으로 슉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네. 우리는 그 역학적 커브를 완전히 눌렀다. 말하자면 완만한 상승에서 거기서 그쳤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국가를 평가할 때 나중에 지표로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보는 지표가 될 거라고 보고 네. 뭐 현재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끝나진 않을 것 같은 각오를 상황들. 좀 네. 네. 우리 교수님도 좀 전해 들었고요. 우리 교수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시죠. 홍윤철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